우리나라의 탄소 정책은 갈 길이 멉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비현실적인 탄소 중립 계획을 내놓는 게 큰 원인입니다. 이제 곧 몰아칠 유럽발 탄소 국경세 후폭풍이 우리나라 산업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럽의회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내년 시범 시행하여 25년부터는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나라의 제품에 강제금을 매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유럽연합 수출액 가운데 탄소 국경세가 부과될 철강, 알루미늄 등 9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에 이릅니다. 탄소 국경세는 미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 감소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내의 2020년 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24.8%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배출량이 줄어든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탄소 규제 강화를 통한 무역 장벽이 두텁게 세워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탄소 정책은 갈 길이 멉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비현실적인 탄소 중립 계획을 내놓는 게 큰 원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등으로 전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을 재정비 중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해외 탄소 규제 대비할 시간을 낭비했을 뿐입니다. EU 미국에서 계획하는 탄소 규제는 국내 기업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탄소 국경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앞서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탄소 중립 노력을 설명하고 EU,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탄소 국경세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량하면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정책에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